물회입니다. 제주의 한림항 방파제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. 넓은 상에 정갈한 반찬도 함께 제공됩니다. 제주의 전통 방식은 된장이 베이스이지만 많은 식당이 초고추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내용물로는 전복과 방어가 들어있습니다. 방어는 회로 먹을 때 큼직하게 썰어서 입안을 가득 채우며 포만감을 주는 회이지만 전복과 마찬가지로 물회로 먹을 때는 한 번에 크게 먹는 것보다 자주 씹히게 잘게 잘린 게 더 좋습니다. 식감이 좋은 전복과 부드러운 방어를 야채와 어느 정도 먹어준 다음 밥을 말아서 먹어줍니다. 물회의 사전적 의미가 날것을 잘게 썰어 야채와 함께 양념한 뒤 물을 부어서 먹는 것입니다. 어릴 때 제주에서 어른들한테 듣기로는 해녀 할망들은 얼른 밥을 먹고 다시 물질을 하기 위해 간단히 먹는 밥이라고 들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막노동을 할 때 점심으로 물회를 먹으면 새콤한 국물과 간간이 씹히는 해산물,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함께하는 회들 덕분에 땀 흘리고 더위에 없던 입맛을 찾게 해주고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. 오랜만에 물회를 먹으니 입맛도 돌고 배부른 한 끼가 되었습니다.